자, 내가 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뭐 지금 뭐 이준석 대표 논란이나 지금 이철규 지금 인재영 위원장 논란 이걸 좀 뒤로 넘겨서 이제 그 전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보면 맨날 그 쌈박질하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 저쪽 서로 둘이 이제 막 미친듯이 쌈박질하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으로 뭔가 이슈로 덮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를 선점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메가 서울 정책 이슈가 나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메가 서울, 그러니까 메가 서울 이슈가 딱 이제 김포를 서울을 편입시키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면서 온갖 군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 성공했죠. 성공한 거죠 이거. 정치는 이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좀 별개 문제야. 그 평가는 제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뉴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당황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서울 주변을 다 서울에 편입시켰다 이게 아니라 시작이 김포였어요. 김포시장이 요청을 한 거예요. 물론 그렇지. 시장 말이 전체 주민의 의사라고 뭐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김포시장이 요청을 해서 당대표가 화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뭐 메가시티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 김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에 일단 시작을 한 거고 네. 결국 또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죠. 수렴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왜 그런 김포 시민, 김포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우리가 그 경전차를 잘 그렇지, 아시잖아요. 그렇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김포는 아시다시피 기초 자치단체고 경기도랑 해서 서울이랑 협의를 해야 이게 뭐 5호선이랑 연결되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계가 복잡해서 아직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골드라인만 있고 5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 서울에 넣어서 서울에서 그럼 쫙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이 스타트가. 네. 김포 주민 입장에서 왜냐하면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울은 뭐 베드타운지도 뭐든 간에 생활권이 서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얘기예요.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맞춰주자. 그 이슈는 저희가 선점을 한 거고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이 시장 이전에 12년 동안은 민주당 시장이었고 지금 거기 두 자리 국회의원 다 민주당인데 민주당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김포 그렇지. 자리를 다 갖고 있었는데 니네들은 뭐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못했느냐. 박원순이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지. 계속 8년 넘게 시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진짜 보니까 요번에 약간 민주당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당. 뭐 약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찬반 얘기도 잘 못하고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게 아예 기사 제목도 그렇더라고. 이거 헛질린 민주당. 메가서울 이슈에 마냥 반대할 수도 없고 깝깝하네. 이게 기사 제목이야 아예. 깝깝하네는 제가 넣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 우리 좀 서두에 우리 정치연사 같이 하는 지금 도봉갑의 김재섭 위원장도 그렇고 또 중랑의 그 누구죠? 이승환 위원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 외곽 쪽에 있는 또 당협위원장들은 이에 대해서 또 반대 의사를 표시나 하더라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당협위원장 하다가 관뒀는데 제가 지금 정치하는 강동갑도 딱 접경지역에 바로 지나가면 길 하나 건너면 하남입니다. 미사리. 그렇지. 미사 신도시 거기인데 그럼 거기도 이게 그 단체 단톡방 이렇게 보면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길 하나 사이로 경기도다. 그렇지. 여기는 길 하나 건너 서울이다. 이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데 만약에 길 하나 건너가 경기도였는데 거기도 하남 구가 됐다. 예를 들어서 김세지 집값도 좀 길 하나 사이로 위례 보세요. 위례. 위례는 세 개의 행정구역이 있어요. 송파, 하남, 그리고 성남.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송파 위례하고 성남 위례하고 하남 위례하고 값 차이가 나요. 아 부동산 차이가 네. 난다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이승환 위원장이나 김재수 위원장 그거보다는 서울에 더 신경을 써야지. 왜 자꾸 경기도 이렇게 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조금 저하고 결이 달라요. 근데 이제 나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건강한 토론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외곽 지역 서울 또 그쪽이 대부분 또 험지잖아. 좀 약간 험지란 표현 잘 안 쓰고 이제 좀 힘든 지역구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구에서 여기 개발 이슈보다는 이제 약간 이슈가 저쪽으로 이제 경기도로 해서 메가 서울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힘들긴 할 거예요. 좀 깝깝하긴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보기에 나름인데요. 어쨌든 저는 이
이슈가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아, 이슈가. 네. 일단은 어쨌건 이슈를 선점을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로 이게 좀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민주당 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민주당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좀 하는데,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얘기는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게 경기도냐 지금 뭐 서울 편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호선 연장인데 그런 거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 뭐 그런 얘기도 없으면서 결국 총선용 아니냐 보여주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김동연 지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하철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얘기가 나왔냐면은 김동연 지사가 공약에 경기 북도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경기 남북도 나눈다며 지금.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김포가 경기 북도로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지. 김포 잘 보시면 아주 가느다랑하게 한쪽은 강서구랑 붙어 있고 한쪽은 부천하고 붙어 있고 대부분 인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남도로 부천이 북도가 될 리는 없으니까 그치. 이어질 거면 경기 남도로 되거나 이어질 거면 서울이 되거나 경기 북도라고 이렇게 강 때문에 또 안 되잖아. 북도가 되면 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 물론 이제 다리가 있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경기 북도 김포시가 되느니 서울시 김포가 되는 게 낫지 않냐 생각을 하는 거고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뭐. 5호선 그게 먼저지 않느냐는 얘기하는 거. 그럼 김포의 이슈가 그럼 지하철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생활권 그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행정구역을 생활권과 같이 한다고 하면 이 지하철 이슈만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공약이라도 힘을 받는 겁니다.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과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이건 본질과 다른 얘기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행정구역 개편에서 전반적으로 그건 안 하자는 얘기예요. 행정구역 개편 얘기냐 30년 된 얘기예요. 그렇지. 30년 된 얘기죠. 더 됐어요. 30년도 저 대학 다닐 때부터 나온 얘기니까. 근데 이게 민주당이 난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나는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천공 얘기가 그러니까 그 수준을 보는 거예요. 박찬대 최고에 갑자기 자 천공 민주당이 천공이다, 뭐.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 이후에 작년 8월 28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 이재명 대표 당 대선 후보 된 이후로 그냥 2년 됐다고 보는데요. 그치. 2년이 더 넘었죠. 그 이후부터 투쟁하는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그치. 투쟁이야. 싸우고.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반박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음모론도 얘기하고 김의겸 뭐 몇 건 있잖아요. 그렇지. 그다음 뭐 저 안민석 아저씨 축축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초식을 본 거 아니에요. 아임 천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똑같이 하는 거야. 이제 천공으로 안 먹히죠. 그게 뭐 한 짓이에요. 여기서 천공으로 나와서 천공이 알려줘서 그런 거냐. 168석 이제 구석 갖고 있는 그 큰 정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거 2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뜸 동영상 틀어보시자 하면서 나온 게 천공이야. 그 진짜 창피한 거예요. 제가 당대표면 못하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좀 보는데 내가 다 민망하더라고. 그건 김포 시민들한테 대해서도 그거는 사실 그건 모욕적인 얘기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쉽게 그 하려고 해서 아유 또 대박 잡았다. 천공 이 말했네. 아, 천공이다 천공 뭐 이런 거 공부를 좀 하라고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게 나는 그래서 약간 난처음에 발로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우리 좀 댓글 좀 볼게요. 저 위에 저 벌써 좀 지나갔네. 아 네 정희님부터 보면 되겠다. 그 밑에요. 그건 봤고요. 정희님 탄핵 부르는 민주당 상대로 윤통 도와줄 수 있는 조직 구성이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요? 그렇다고 친윤만으로 총설 치를 것도 아닌데 작은 이슈는 내부 비판 말고 좀 지켜보고 도와줍시다. 아니 저기 올라간 댓글 중에 보니까 편입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아니 또 밑에 아 친정애님 아 우리 항상 많이 후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친윤 비윤 의도적 갈라치기에 분탕 휘두르지 말고 차기 총선 이겨주셔서 우리 윤통에게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에 국회에서 더불당 의원들이 후한 무치한 무례가 너무 아팠습니다. 저에게도 좀 이따 할 겁니다. 포엑스라지님 메가서울 적극 찬성입니다. 광진구 사는데 서울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바뀌면 좀 넓어지면 거기가 중심이 된다고. 그럴 아유, 수 있죠. 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재밌습니다. 리도라미님 저희 한참 많이 들어오셨던 분인데 요즘에 좀 뜸하셨다 다시 들어오셨네요. 윤 대변인님 편입이 여감이 좋지 않다고 윤태권 실장님이 꼭 집어 지적하셨어요. 참조하시길 항상 응원합니다. 백변님 하트하트 하셨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 김포가 서울의 편입 이런 거보다 그 무슨 단어 써야 되지?
아직은 그 경기도라. 그 어감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하여튼 그래서 지금 국힘이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뉴스가 사라질 정도로 뭔가 핵폭탄을 딱 던진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슈 선점하는 쪽으로 해서 총선을 끌고 가려는 것 같은데 힌트 좀 줘봐요. 뭐 딴 거 좀 없어요? 뭐 어떤 힌트?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끌고 갈 만한 이슈. 우리가? 그러니까 몇 개 더 있대요. 있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솔직히 여당은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그렇지. 어제 대통령도 콕 집어서 몇 말씀 하셨잖아요. 뭐 카카오 택시도 얘기하고 이제 그치. 거기서 이제 택시 하시는 분이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도 하고 이제 이자 얘기도 했는데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관련한 어떤 정책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계 부채 문제가 좀 있으니까. 예. 그 세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우리나라 기준 거예요. 금리도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그 기준 금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은행이 뭐 불로소득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은행이 과도하게 어떤 이자로만 수익을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여당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정부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생활비가 얼마인데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다가 갑자기 이자가 막 몇 배로 나간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정책도 충분히 여당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안 하면 욕먹는 겁니다. 저도 뭔가 이자를 내는 게 있는데 진짜 거의 두 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깝깝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걸 어떻게 건드려주냐가 중요하겠네요. 30년 동안 저금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고금리가 됐는데 이 고금리가 앞으로 30년 이상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노동 공급이 줄어서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물가가 떨어지기 굉장히 어렵다. 과거에 막 60년대 이럴 때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막 그런 시기가 있었으면 그 시기가 이제 또 온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비하는 어떤 큰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건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다. 아까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나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어요. 네. 예전처럼 이제 전 정부 탓 안 하고 뭐 하여튼 이따가 좀 이따가 민주당 의원들의 그 정말 아주 무례함을 또 지적을 하겠지만 근데 나는 좀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선거 앞두고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돈 풀고 싶은 생각이 좀 들 것 같거든. 그죠? 그걸 이제 돈을 푼다는 얘기는 저기 어감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네. 분 돈 푼다는 게 어감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정정책을 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거는 정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세율을 낮춰가지고 세금을 덜 걷거나 아니면 많이 소모하거나 아니면 정부 사업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런 건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당에 조금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되고 비근한 예로 지난번 총선 때 보면은 코로나 때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막 소위 말해서 뭐 100만 원씩 막 주고 뭐 이런 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기는 그치. 하는데 뭐 꼭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여당이 갖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부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을 좀 더 늘리고 많이 하면 사람들한테 또 피부로 아 좋다 해서 또 표를 더 찍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진짜 현재 그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좀 긴축을 하려고 하는 게 아까 어떤 댓글에서도 좀 진정성 있게 보인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돈 풀어야 된다고 또 기자회견 하셨더라고. 거기는 돈을 푼다고 했을 때 그게 관점이 달라요. 그분들은 뭐 어떤 예산 깎은 특정 부분의 예산 깎은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그렇지. 들어서 뭐 지역 화폐라느니, 그러니까 아주 그 한쪽에 치우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쪽에 표심을 자극하는. 근데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세수가 줄었는데 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세수가 줄었는데 여기 깎은 거에 대해서 늘려서 여기다 세수가 줄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더 늘려요? 뭐 국채 그치. 발행하라는 거야, 돈을 막 찍으라는 거예요. 한국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 감세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치, 절대 아니라는 거.
그 조금만 봐도 아는 거를 그렇게 속이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법인세가 덜 거친 거예요. 이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죠. 그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 확실히 경제 쪽이 또 이렇게 해봐.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저분 임재훈이란 분이 아까 네. 제가 저 그 답글을 봤는데 윤핵관이 자극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본 거로는 제가 정확히 본지 모르겠는데 지역구로 옮길 명분이 된다 이준석 대표.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그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네. 바래요. 요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내년 총선에 김포 시민의 표를 받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소외된 다른 서울 외곽 지역들의 표심은 어떻게 될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아까 보니까 리얼미터에서도 부정평가 높긴 하더라고 김포 편입 관련해서는. 그것도 잘 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봤냐. 누구한테 물어봤냐가 중요하고 저희가 그랬잖아요. 저희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저희가 서울을 늘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김포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아 그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김포를.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주민이 원하면은 하겠다는 거지 주민 의사도 안 묻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다른 쪽에다가 서울 커지는 거 어떻게 물어보는 거가 이 사안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게 맞으려면 김포 시민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포 시민만 했는데 김포 인구가 48만이에요. 48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김포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지역 다른 지역한테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김포에서 원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도 좀 한번 보고 싶네요. 결국 이제 김포 시민들이 원하고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메인 스테이님 오늘 직원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편입은 어감이 안 좋다고 부천하는 사람을 후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범서울 생활권 확장도로 표현하면 무난할 것 같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 대기 문이었습니다. 범 서울 생활권 확장. 아주 어렵다 근데. 범 서울 생활권 확장.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수도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편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뭐 용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자, 행복하자님 돈 푸는 정책은 어차피 우리가 후대에 다 갚아야 될 빚인데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요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민주당 쪽으로 좀 가볼게요.